전라도에서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소를 가져오라 했더니 며느리가 정말 청소하는 소를 가져다 드렸다가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바탕 웃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채는 이렇게 지역마다 솔, 졸,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하여 친근한 이름인 정구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또 양기를 북돋아 준다 하여 기양초라는 별칭이 있는 대표적인 양기 식물이기도 하죠. 실제로 부추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은 피로를 없애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여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 해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부추를 멀리하기도 하죠. 본초 강목에선 온신고정이라 하여 부추는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비뇨 생식 기능을 좋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대박 채소? 막상 부추밭을 만들어 놓으면 부추만큼 든든함을 주는 작물이 있을까요? 한번 심으면 수년간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자라고 아무리 여러 번 끊어 먹어도 새잎이 부쩍부쩍 잘 올라오고 더군다나 채소로서는 드물게 영양은 또 얼마나 풍부한지. 부추엔 베타카로틴이 월등히 많고 거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완전 보양식품이 따로 없네요. 특히 봄부추는 첫 부추는 사이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과 영양면에서 최고라고 하네요. 그럼 익혀 먹어도 맛있고 익히지 않고 갓 버무려 신선한 맛으로 먹어도 맛있는 부추김치 담그기. 재료는 부추 한 단, 양파 한 개, 소금 약간, 김치 양념. 우선 부추 한 단을 다듬어 부추의 황화알릴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지 않게 가급적 짧은 시간에 살살 흔들어 씻어줍니다. 물기를 충분히 뺀 부추는 5cm 간격으로 썰어주고 양파 한 개도 채 썰어 마련해 두기. 김치 양념을 새우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으로 넣어 만든 다음 큰 볼에 자른 부추와 양파, 양념을 모두 한 대 섞어 가볍게 살살 버무려 주면 끝인데요. 번거롭게 찹쌀풀이나 액젓을 안 넣어도 풋내없고 개운한 손쉬운 부추 김치랍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유황의 시대라고 한 영양학자가 언급한 바 있지요. 부추의 황화알릴은 소화를 돕고 뭉친 피를 풀어주며 냉증을 몰아내고 각종 암에 대한 억제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